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확률값을 우리가 구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해서, 그죠? 전체 가능한 가짓수 분의, 일단 우리가 원하는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우리가 분모 분자로 해서 이제 확률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제 우리가 한번 카운트하는 방법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뭐 MN룰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뭐 MN 룰이라고 뭐 거창하게 이름이 붙어 있지만, 만약에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 주사위 하나 던진다. 그러면 가능한 경우의 수가 이제 여섯 가지가 나오죠. 일선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6x6, 36가지의 가짓수가 나올 것이다. 네, 그거를 지금 여기서 MN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M 곱하기 N. 네, 그죠.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퍼뮤테이션.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한국말로 순열이라고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그죠. 이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너무나 좀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N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줄을 세워가지고, 그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알 번째, 이제 사람을 우리가 뽑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요렇게 뭐 노테이션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뭐 요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그렇고, 이제 요것들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확률 통계 경우의 수 시간에 이제 배웠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네, 왼쪽에 있는 이제 요게 결국에는 이제 요렇게 표현이 될수 있겠죠. 왜? n 팩토리얼이 n 곱하기 n-1 곱하기 n-1 곱하기 n-1 더하기 1까지 가서 그 다음에 곱하기 n-r-1 쭉쭉쭉 가서 곱하기 1까지 가는데 이제 뒷부분이랑 분모랑 약분되면 딱 앞부분만 살아남아서 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0팩토리얼은 1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고 R 자리에 우리가 만약에 n이 들어간다. R 자리에 n이 들어간다. n 들어간다 그러면 0 팩토리얼 분자는 n 팩토리얼이니까 얘가 n 팩토리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뭐 30명 중에서 3명을 뽑아 가지고 우리가 100달러 한 명, 50달러 한 명, 25달러 한 명을 이제 줄 거다. 그죠? 첫 번째 뽑힌 사람은 100달러. 두 번째 뽑힌 사람은 50달러. 세 번째 뽑힌 사람은 20달러. 순서가 이제 우리 순서를 고려해서 이제 뽑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퍼뮤테이션을 우리가 써야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기 나와 있는 식에 우리가 그대로 넣으면 다음과 같이 가짓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이제 그 이러한 반복되는 이제 문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반복되는 건데 만약에 반복되는 게 없다. 반복되는 게 없는 숫자를 우리가 다시 이제 재배열하는 경우에는, 자, UOX, 우리 시립대학교. 여기는 이제 반복되는 게 없죠. 뭐 UOS랑 뭐 USO랑 이제 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OUS랑 뭐 OSU랑 이렇게 쭉쭉 나올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SUO랑 SOU랑. 그래서 총 여섯 가지가 이제 나오는 거겠죠. 자, 근데 만약에 다음과 같이 이제 반복되는 게 있다. 만약에 우리가 UOS, 아, 난 서울이 너무 좋아. 서울 한번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우리가 여기 첫 번째에 있는 S랑 두 번째에 있는 S랑 순서가 바뀌더라도 같은 문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카운트를 한 번만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아, 가짓수를 구하기가 좀 쉽지 않아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미시시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시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들이 그죠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단 뭐 결과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이 자, m이 몇 개, 한 개, i가 몇 개, 네 개, s가 몇 개, 네 개, p가 몇 개, 두 개, 그리고 전체가 11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되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파티셔닝을 하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티셔닝이라는 것은 그룹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 N기가 있어요. 전체 N명이 있다는 겁니다. 전체 N명이 있는데, 걔를 K그룹으로 나눠줄 거예요. K그룹으로. 즉, 이제 여기가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쭉쭉쭉 가서 K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룹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룹에는 이제 N1개, N2개, N3개, NK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전체는, 전체 여기 원소 개수는 N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실업대 인공지능학과 몇 명, 또 실업대학교 뭐, 수학과 몇 명, 또 실업대 이제 뭐, 정치학과 관련된 학과 이제 몇 명, 그 다음에 이제 실업대 뭐, 이제 영문학과 이제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룹을 나누고, 전체는 이제 실입대 정원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제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되는가? 그게 다음과 같이 우리가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거의 의미는 이제 외우는 건참 쉽죠. 전체 이제 명수에서 팩토리얼이고, 각 그룹의 명수.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그룹의 이제 구성원의 명수.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구성원의 명수의 팩토리얼들이 쭉쭉쭉 붙어 있습니다. 자, 일단 n 팩토리얼인 거는 좀 이제 감이 올 거예요. 왜? 이제 전체가 n 명이니까 뭐 n 명을 우리가 이렇게 막 분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n 명 분배한다는 말은 이제 n 명을 그냥 줄 세운다는 거랑 똑같겠죠. n 명을 줄 세운다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제 n 팩토리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파티션을 나눈다는 거는, 자, ABC로 되나 ABCDEFG HIJK이나 BACDEFGHIJKL이나 두 개가 같은 거죠. 파티션, 자, 그룹화가 된게 같은 거죠. ABC나 BAC나 같은 겁니다. 즉, 얘네들끼리 바뀌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이제 숫자를 차감시켜줘야 되는 거죠. 나눠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끼리 우리가 자기들끼리 막 지지고 볶고합니다. 그 가능한 경우는 여기서는 얘네들끼리 지지고 볶고하는 건 3팩토리얼이죠. 이게 여기 첫 번째 그룹의 명수의 팩토리얼. 두 번째 그룹의 명수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합니다.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합니다. 아, 이렇게 들어가서 나눠줌으로써 아, 우리는 이제 n명의 사람이 있는 걸 이렇게 k개로 파티셔닝 할수 있는 가짓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면, 자, 전체 줄 세우는 거, ABCDEFGHIJK 전체를 줄 세우는 건데, 그 중에서 ABC로 줄 세우나, BAC로 줄 세우는 거나, 이 그룹 내에서는 자기들끼리 지지고 복구하는 거는 이제 동일한 거니까, 이제 중복해서 카운트하지 않고 하나로 카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게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example 문제가 있는데, 20명의 이제 사람을 우리가 이제 4개의 그룹으로 나눌 거예요. 6명, 4명, 5, 5으로. 그러면은 N1이 6, N2가 3, N2가 4, N3, N4가 5가 되는 거고 N은 20이 되니까 우리가 바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확률 값을 구하고 싶다. A1, A2, A3, A4가 이제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거 확률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전체 확률 값은 우리가 구해놨고, 그죠?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구한다? 얘는 지금 뭡니까? 얘를 일단 하나의 첫 번째 그룹으로 몰아놓은 거예요. 첫 번째 그룹 몰아놓고,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뭐다? 이제 16명이 남는데, 첫 번째 그룹이 이제 4명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2명, 4명, 5, 5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 NA의 값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파티셔닝이라는 거 생각보다 별거 없다는 걸 아마 아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콤비네이션 조합이 나오는데 이 조합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파티셔닝의 스페셜 케이스예요. 스페셜 케이스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로 많이 쓰냐면 이제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여러분이 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치킨을 가장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치킨이라는 이제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치킨이라는 음식이 하나 있고, 그 수많은 치킨 중에서 이제 가장 맛있는 치킨 뭐냐? 그럼 이제 뭐 여러분들, 실패 친구들 아마 크림슨 치킨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치킨이 있는데, 수많은 치킨 중에서 크림슨 치킨은 하나의 그냥 스페셜 케이스일 뿐입니다. 뭐 굉장히 맛있는 이제 친구긴 하지만, 어쨌든 뭐, BBQ도 있고, 그죠? BHC도 있고, 굽네도 있고,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이제 크림슨이 스페셜 케이스 하나. 그죠? 여기서도 한번 보면은 이제 콤비네이션이라는 거는 파티션 앞에서 봤던 파티셔닝의 스페셜 케이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뭔가 앞에서 본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여기서 여기로 마치 이제 뭐 다른 틀린 그림 찾기 뭐 다른 그림 찾기라고 해야 되지만 어쨌든 네. 그 여기서 이제 두 개의 그룹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n 팩토리얼의 n 팩토리얼의 n 팩토리얼 근데 두 개의 그룹만 있고 그냥 두 개의 그룹만 있으면 뭡니까? 우리가 n명을 n원 개랑 n-n원 개랑 이렇게 우리가 나눠준다고 생각하면은 n 팩토리얼 분의 그렇죠? n1 팩토리얼 n-n1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자,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이 생겼죠. 아까 n원 자리에 r만 결국 얘는 이제 n개를 r개랑 n-r개로 파티션을 시켜주는 거다. n개가 있으면 저 개를 이제 r개랑 n-r개랑 파티션을 시켜주는 거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뭐 지지고 볶고 순서 막 달라져도 우리가 동일한 걸로 계산하겠다, 간주하겠다라는 거. 얘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을 그 조합. 콤비네이션과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파티셔닝하고 연관이 된다는 점.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뭐, 우리는 저는 고등학교 때 파티셔닝은 안 배웠던 것 같은데 저 때는 지금 친구들은 아마 뭐 배웠어가지고 아 뭐야 뭐 파티셔닝 너무 배워서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만약에 아시는 분도 이제 한번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콤비네이션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뭐랄까 성질 중에서 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요. 순서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그 말은 이제 나머지 그냥 n-r개를 뽑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왜 어차피 r개 뽑으면 n-r개 뽑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죠? 5명 중에서 3명 뽑는 거나 5명 중에서 2명 뽑는 거나 똑같죠.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자 우리가 n 플러스 한 명이 있고 거기서 이제 r 플러스 한 명이 있는데 r 플러스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 말은 자 일단 한명 뽑아놓고 생각하거나 그죠 한명 뽑아놓았으면 이제 나머지 n명 중에서 r명만 뽑으면 되겠죠 이미 한명 뽑았거나 아니면 한 명을 그한 명을 안 뽑거나 그러면은 전체는 n명인데 우리가 r 플러스 한 명을 다시 뽑아야 하죠. 한 명을 우리가 배제하고 한 명을 무조건 뽑았다고 생각하거나 한 명을 아예 처음부터 배제하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이제 조합과 순열과 조합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